SRT 덕분에 당일치기로 저희 집이 그 올림픽공원역, 올림픽공원 바로 옆이에요. 네, 예전에는 그냥 당일로 너무 힘들어서 1박 2일로 해가지고 광주에서 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든지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SRT가 2시간 만에 광주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택시 타고, 택시비 여기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택시 타고 아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래서 원래 처음으로 당일치기로 왔습니다. 힘 많이 힘드시죠? 예. 뭐 저 연수 끝남과 동시에 계약 아니야 혹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예, 며칠 쉬어요? 네. 아 저희 때는 이게 좀 일정 연수가 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점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진작에 보니까 이 그때 뭐 마침 애들이 1살 5살 그랬어. 그러니까 뭐 그때 한여름에 지금 선생님들 받는 거에 두 배인가 받는 시간이. 그래서 이 뭐 그때 애들 어리니까 집사람도 이제 교사고. 그러니까 끝나고서 집에 들어가 집에 가서 뭐 시험 공부를 한다 이런 생각을 아예 못 했어요. 그래서 뭐 토요일 날 무슨 뭐 재택 수업 뭐 좀 그러면 2박 3일 내내 그냥 방학 내내 그 놀러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 성적에는 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편안하게 서울은 좀 특별한 제도가 있어요. 1등한 선생님한테 그 당시에 30만 원의 상금을 줬어. 그래서 야 우리 교회에서 선생님을 한 분 상 1등을 하게 하자. 막 밀어드렸어. 그래서 1등을 했잖아. 그래서 끝나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안국동에서 서울교육연수원에 안국동에 있었어요. 거기서 끝나고 막 그 인사동 가가지고 낮술을 코가 삐뚤어지는 거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로 정보들 많이 교환하셨어요? 자랑 한 가지 할까요? 저는 그 일정연수 할 때 교과서를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교재 밑에다 깔았어요. 교과서를 2학기에 수업해야 되고. 네. 왜냐면 어차피 돌아가는데 괜히 뭐 그 당시에 대부분 90% 이상이 아니 현직 교사가 없어서 아예 전부 대학 교수 이론강인데 그러게 다 보면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그 안타까운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직 교수인데 뭐 하나라도 있겠지. 그래서 교과서를 내려놓고 거기다가 강의 들으면서 아 저거 이 단원 수업할 때 써먹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다 지나갔죠? 슬슬 워밍업을 하셔야 될 텐데 요즘 좀 마음이 조금 무거우신가요? 매우 무겁다, 보통이다, 아주 가볍다. 어떠신가요? 네, 서희초 사건 때문에 지금 단톡방에 난리가 났어. 단톡방이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단톡방 학급 운영방에 와 들어가 계신 분 학급 운영방 여기 계시구나. 네. 학급 그다음에 생활지도방에 계신 분 거기 지금 선생님들이 굉장히 예민해져가지고 상대방이 무슨 말 삐끗하면 그냥 거기 바로 싸움이 벌어졌더라. 그래서 급하게 불을 끄느라고 3일 전에 제가 운영진하고 회의를 했어요. 어쨌든 특정 지금 서로 내부 싸움이 되기가 쉽다. 그래서 특정 그 교직 단체 조직 혹은 교과군 이럴 때일수록 자꾸 서로 공격을 해야 돼. 그래서 교과군에 대해서 혹은 교직원 뭐 행정 실무사 이런 데도 또 여기서 잘못 그냥 그 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일체 금지한다.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것을 금지하자고 했더니 좀 찾아들었을 때 네. 그만큼 이제 그리고 또 이 서희초 사건에 지금 흔히 그 배경에 누가 있다? 학부모의 뭐가?
하품 갑질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의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더 두려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의미가 좀 커진 것 같아. 올해 학부모 총회를 대면으로 한 학교 있나요? 아 그래요? 예, 예 또 거기 어, 예, 몇 명 오셨어요 학부모님? 대답. 몇 명 정도? 아니 선생님 반에 아 저희 반이요? 저희 반은 7명 오셨어요. 어, 자 7명 우리 반은 10명 넘었다. 학부모 총회에서 우리 반 몇 명 오셨어요? 오 바쁘셨겠네. 아, 어, 20명 중에 어우 60% 나왔어. 와, 오 대단하지만 근데 한데 이제 아 참 요거 주소 뒤에 보이실까요? 네, 뒤에 이렇게 스트레인지 119 이제 낯선 행동 119 이번에 서인초의 배경에 아예 낯선 행동이 있죠.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이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모 있지. 그래서 제가 낯선 행동이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스트레인지 119라고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원고가 선생님들 원고가 804번째 글이에요. 제가 올해 안으로 1000번까지 쓰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학교가 교실이 또다시 불이 났다. 정말 선생님들께 공진단을 드리든 응? 이런 마음의 공진단을 응? 드려야 되지 않나 했습니다. 여기 앞에는 이제 상품이고요. 이건 이제 뭐였었냐면 애들 열심히 그냥 여기 일단 여기까지 가셔요. 804번. 그러면 이제 제가 검색 퀴즈 내서 드린다고. 네. 이제 전남에는 올해까지만 올라 그래. 너무 멀어 그래도 어쨌든. 그리고 대신에 제가 이 선생님들께 여기 지금 일정 지금 4년 이상 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1년 이상 되면 교사는 베테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1년 넘으면 베테랑이 다 돼. 그래서 제가 이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제가 전남에 강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전남에. 그러면 제가 파워포인트도 드리고 강의 온 거 다 드리고 모든 노하우를 다 공유해 드립니다. 그 이제 저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지금 영어 교사 중에 멘토링 하는 선생님들이 한 30명. 그리고 돌봄 지우 교실이랑 카페 거기 운영진도 한 40명 가량 돼요. 계속 혼자 잘났다고 돌아다니면 개인 플레이밖에 안 돼요. 이제 강사를 함께 해주셔야 저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오지만 여기 선생님들이 계시면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강의 다니실 수 있죠. 그 카톡 아이디 그 명함에 보시면 제 카톡 아이디 공개되어 있죠. ICTSN으로 꼭 좀 선생님들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검색해 본 사진인데요 뭐로 검색했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소닥보드. 네 웃어요. 네, 써보세요. 상품 금방 다 나가요. 바로 드립니다. 이게 소 닭고 드십니다. 이게 왜 오늘 검색한 거예요?
근데 왜 검색했냐? 여태까지 우리가 학부모를 바라보기를 어떻게 바라봤다? 어떤 선생님은 그런 거야. 학부모가 7명이 오셨대. 그 반에. 아니, 왜 우리 반에 이렇게 많이 왔어? 짜증나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학부모를 보는 관점 자체가 전혀 안 돼 있구나. 학부모를 소 닭보도 타고 있는 게 쟤네들 뭐해? 이래가지고서는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근데 뒤집어 봅시다. 자, 우리 반 아이들, 우리 애들을 나 말고 이 아이에게 이 세상에서 도움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무리 진지리 궁상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이잖아요. 물론 방식을 잘 모르지. 어머니들도 엄마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노릇을 못해. 그래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해. 그럼 이 학부모 교육을 누가 해야 될까요? 이 많은 학부모들을 누가 교육시키냐고. 누가 시켜야 되겠어? 국가에서 해야 되죠. 국가가 그게 원래 국가의 역할인데 이게 할 만한 국가의 조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직이 없는 거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만들려면 돈이 얼마 들까? 사회적 비용은 항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50대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어요. 아이 양반들이 도대체 애를 키우는 거야, 애를 잡는 거야? 애하고 싸우기나 하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학부모 교육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2010년 경에. 아니 도저히 안 되겠다. 도움은 못 줄망정 오히려 더 애를 망가뜨려 놓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학부모님들 불러서 학습 부진 학생들 학부모들 불러서 그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회의가 되는 게 뭐냐. 도대체 교사가 어디까지 해야 돼? 그런 회의가 어디까지 해야 하나?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그걸 1년 내내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깨달음을 얻었어요. 교사가 아니면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어떠신가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과연 학부모님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정답은 둘이 컨티뉴. 바람직한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는 무엇일까? 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이 이선 선생님이라고 이 저의 전속 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만들면 이선님이 올려주세요. 이건 근데 막 하더니 나중에는 스스로 자작 가사도 만드셨어. 고음 세 마리. 고음 세 마리에 맞춰서 녹아봐. 바퀴와 같아요. 아이들의 낯선 행동 두려워 마세요. 어른들이 마음 아파하면 해답이 보여요. 학부모와 교사의 짝짬이 아이의 성장을 도와요. 한 올 함께 엮으면 든든한 울타리. 그 울타리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죠.
박수 치면서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학부모와 교사의 소통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아요. 아이들의 낯선 행동 두려워 마세요. 어른들이 마음 아파면 해답이 보여요. 거기까지 우리가 불러볼게요. 시작. 교사의 소통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아요. 아이들의 낯선 행동 두려워 마세요. 어른들이 마음 합하면 대답이 보여요. 예. 우리가 지금 아이들의 낯선 행동 때문에 고민하고 또 어머니, 부모님들의 낯선 행동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게 애를 두고 선생님과 이 책 학부모 상담 119 책이 부제목이 뭐로 되어 있나요? 선생님? 예. 학부모와 한편이 되는 소통의 기술. 예. 학부모와 한편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방법을 우리도 모르고 그 학부모님도 몰랐던 거죠. 자, 읽어주시니까 선물 드릴게요. 박수 주세요. 저는 3월 첫날부터 개학하는 날부터 학부모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기 시작해요. 당신이 아이와 짜면 아이도 망가지고 교실도 망가진다. 그러나 어른들이 서로 짜면 애도 살고 엄마도 살고 담임도 살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3월 초부터 강력하게 하죠. 놀이 괜찮죠? 요건 뭘까요? 요거 자전거 같아요? 네. 예, 바이크. BIKE. 요거는 제가 어휘학습의 새로운 방법으로 철자를 가지고 의미를 표현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타이포셔널이라는 겁니다. 여기 근데 책을 우리 다 주지 대책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 다 올려놨어요. 예. 이 책 만들 때 새로 집필한 게 없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학부모 상담 온라인 매뉴얼. 휴대폰 열고 혹시 열고 계세요? 여기서 이거 눌러보시면 올 방학 때 너무 많아. 이게 전부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에게 이번에 선생님들 일정 연수라서 제가 부담을 안 드리려고 사전 설문을 안 한 건데 다른 연수 때는 전부 사전 설문을 해요. 무엇이 학부모 상담할 때 어떤 점이 힘드셨나요? 이렇게 설문을 조사하는데 질문이 수십 잘 안 보이네. 네. 여기 이제 그 종류별로 제가 아이가 맞아서 멍이 들어왔어요. 사과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아주 구체적인 제가 실제로 상담한 사례들을 누구세요? 다 있죠? 이 내용이 책으로 나오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방학 때 컨트롤 F 눌러서 찾기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한꺼번에 보시지 마세요. 우울증 걸려요. 세상에 송영호는 그럼 잠은 몇 시간 자냐 또 그런다 이렇지 않습니다. 요 안에 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강의 PPT는 여기 있습니다. 강의 PPT를 내려받으시고 일바로 내려받으신 분께 안경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작권 프리로 드립니다. 이제 내년에 안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중에 어느 선생님 한 분이 이 강의를 맡아 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일정 연수 아니야. 억지야 먹튀. 파워포인트 내려 받으셔서 학부모 한편 내 PPT. 녹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휴대폰, 제 휴대폰을 녹화하고 있거든요. 오늘 강의한 거 다 영상으로 다 올려놓을 거예요. 내려받으신 분 PPT 눈치 보지 마시고 빨리 손 드세요. 네, 아,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써보세요. 여기 파워포인트 원본 파일이에요. 니꺼 내꺼 가리다가 큰일 나. 이거 가지고 당장에. 아 근데 팁 한 가지. 본인이 본인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은 강사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서로 다른 학교 가는 거야. 옆에 어 한국에서 해. 우리 학교로 와. 그럼 이게 짭짤해. 강사비가 꽤 괜찮아요. 퇴임하고 이렇게 다녀도 삶이 윤택해진다니까. 집사람한테 저 그 퇴직금 중에 지원을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받아요. 나머지는 제가 살아요. 벌어가지고. 괜찮죠. 그런 남편 이쁘겠지. 그 퇴임하고서 오히려 생활이 더 집사람은 윤택해진 거야. 밥도 안 먹어 집에서. 영식이야 영식. 아, 그걸, 아 계란 프라이는 해준다 집사람이. 아침에 계란 프라이 하나 먹고 요플레 빵 한 조각 먹고 삶이 윤택해집니다. 보시면 교총에서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무엇이 당신을 소진케 하는가 라고 교총에서 지금 몇 년째 하거든요. 1위가 1, 2위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1위가 아이디는 낯선 행동, 하나는 학부모 민원. 이미 전국적으로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과목 개선이 정말 잘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학부모를 어려워하면 안 돼.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자산이 누구야? 학부모잖아요. 다만 우리가 눈을 못 뜨고 살았을 뿐이지. 두려움의 대상으로 봤을 뿐이지. 3위는 교육계를 매도하는 여론 등등을 이렇습니다.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는 제가 영어과라서 이 훌륭한 교사는 무엇인가 이건 번역한 책입니다. 내가 2009년도인가 제가 방학 때면은 이제 멀리 이제 여행을 가잖아요. 그럴 때 이 터키 이런 데는 버스를 막 6시간씩 타고 그래. 그래서 책을 한 권 골라가지고 그 차 안에서 심심할 때 보는데 이 원서 한 권을 제가 가지고 갔는데 머리가 쭈뼛 새는 거야. 이런 책을 내가 이제서야 어려움은 저도 교실 첫 해부터 징글징글하게 힘들었어요. 특히 이제 공고에서 첫 단 교사를 시작했는데 애들은 막 그때는 물론 60명인가 50명이었지만 한 7, 8명이 자퇴하고 붙잡고 뭐 하기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러다가 형님 이것과 관련해서 교사의 리더십에 관한 책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저 책을 발견하고서 제가 이건 대박이다 번역을 한 책입니다.
저는 지금도 좀 이따 이 학부모님이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미치겠어. 예, 그런 그럴 때마다 저는 해결이 영어 교사니까 책을 수입해. 와, 공부해. 어차피 다가올 미래에 되는데. 어차피 애들이 괴물이더니 그 다음에 어른, 엄마들이 괴물 노릇을 하시네. 그렇게 해서 위기를 벗어나. 네, 자, 검색 퀴즈 하겠습니다. 카페 그 명함이 있어요. 명함에 카페부터 입력하시고 돌봄치유교실이라는 카페에 가주세요. 가신 다음에 제가 검색 퀴즈를 냅니다. 거기 그 PC나 태블릿에서는 이제 오른쪽 위에 검색창이 있고 휴대폰에서는 그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오른쪽 위에 거기다가 검색하는 퀴즈입니다. 자, 준비되셨다 생각하고 퀴즈 드립니다. 자, 거기서 선생님께서 담임이나 생활진화할 때 어려움을 겪는 거를 키워드로 넣어보세요. 그래서 검색이 안 되면 상품들입니다. 검색되면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1학기 동안 아, 난 이것만 없어도 담임하겠는데 이것만 했어도 내가 롱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른가 책을 1바로 찾으시는 이렇게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단어로 단어 문장 말고 그럼 지각이 없다는 지각 때문에 애들 때로 고민이 많다 그러면 지각 관련해서 수십 개가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교사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지각입니다. 두 번째 도난 사고 일어나도 이것만 많지 않아요. 도난 절도 이것도 수십 개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선생님을 괴롭혔던 그 무엇 찾으세요? 네. 국어 공부 말고 생활지도나 학급 경영 관련. 네. 뭐. 비치다 거. 와 수준 높다. 비치다 거리예요. 닭 거리예요? 닭거 맞춤법 좀 확인해 보세요. 아 근데 검색을 정말 잘하시는데 제가 정말 싫었던 게 뒤치다 거리예요. 내가 이러려고 교사 됐나? 내가 애들 그 싸고 다니는 거 뒤치다 그 청소하느라고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훈육도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 어때요? 닭거리 표준어 맞습니다. 닭거리? 네. 어, 그 맞네. 와, 내가 어떻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자, 축하해요. 근데 뒤치다 거리를 찾으신 이유는? 제가 고3 담임인데 얼마 전에 5월에 학생들 데리고 졸업 앨범을 찍으러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데리고 나가서 오전부터 찍으니까 피곤할까 싶어서 햄버거도 사주고 카페에서 음료도 사주고 했는데 청소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담임 선생님들이랑 몇몇 애들만 치우고 나머지 애들은 옆에서 멀뚱멀뚱 보고 있어서 그때 약간 아 담임이 애들 뒤치다거리 하러 도와주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갑자기 담임이 너무 하기가 싫어져가지고 그래서 근데 사실 그거 말고는 올해 고민되는 건 없었어서 그냥 뒤치다거리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수준 높은 검색어였어요. 박수 주세요. 뒤치다거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찾으실 때 팁이 하나 있는데 한번 단어를 찾죠? 그러면 그 다음에 찾을 때는 그 게시판 것만 검색이 돼요. 지금 그 다른 단어를 놓고 지금 찾으셨단 말이에요. 그 글을 봤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을 가령 뭐 애가 자퇴한다 그러는데 자퇴와 관련된 글을 찾는다 그래서 자퇴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아까 찾은 그 글이 속한 게시판만 검색이 돼요. 거기에 TV에 글 다 거의 다 있는데 그래서 못 찾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 네, 그래서 항상 전체 게시판으로 검색을 하셔라. 네? 전체 게시판. 그러면 없는 거 찾기가 더 힘들어요. 아, 참, 이거는 안 나온다. 자, 자 초성 퀴즈. 이거는 검색 안 됩니다. 뭘까요? 지으시오. 어? 아 동시에 여러분이 답을 하셨네. 아 이럴 때 드릴 수 있는 건 귀여운 스티커야. 자 자살 말씀하신 분. 네. 자 다 드려 다. 자, 네. 요런 센스. 이거 뭐 이거 한 장에 얼마 안 준다 이거. 애들 좀 줘야 돼. 귀엽죠? 세상에 이런 상품이 있어. 이거 다 상품으로 드릴 거예요. 넌 이게 뭔지도 몰라. 근데 좋아하시더라고. 애들도 좋아해. 애들 연습 문제 풀어. 다 푼 사람 나와. 스티커 한 장씩, 스티커 한 개씩 붙여준다. 그 애들이 요거 붙이고 싶어서 해. 애들은 애들이야. 너무 진지해지면 안 돼. 저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아니 아직도 써야 돼. 정작 낯선 행동 책은 번역만 하고 저 아직 쓰지 못했네. 이제 꾀가 생겨서 자꾸. 자, 그다음 송영호의 유튜브 계정에 탑재된 영상의 개수는 몇 개쯤 된다? 대충 맞추세요. 찍어 찍어. 100개 또? 500개 또? 700개, 700개 또? 800개요. 800개 또? 1000개 또? 7000개. 좀 이렇게 막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데 찍어서 올리는데 문제가 있어. 사람들이 안 봐. 아 진짜 짜증나. 영상은 7,000개가 넘어서 이제 8,000개 가까이 되는데 조회수가 200만도 안 돼. 200만이라는 숫자는 신부가 드레스 입고 춤추면 200만 나오더만. 그러니까 나는 그것만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 그런 이유는 뭐뭐해서. 본격적인 것 같은 느낌. 네? 아니. 뭐뭐해서. 왜 네, 진지해서? 구워. 한번 써보세요. 올해 옷 타고 잘 어울릴 것 같아. 진지해서요, 진지해서. 근데 이걸 제가 왜 평범까지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아니 뭐 그 조회수 없다는 게 무슨 자랑이야? 근데 저 여기에.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가장 뼈 아픈 것이 담겨 있어요. 뭐냐? 우리나라 애들 이 선생님들은 이 무기력해서 잔다고 생각하신 분. 그건 착각입니다. 무기력하면 학교 못 나와요. 학교 나와서 그러면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자는 거야. 현실을. 그래서 제가 야. 그래서 애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하반 수업 전문이거든요. 돌봄과 치유의 대상이 되는 반이거든. 그 걔네들한테 야 어떤 교실 어떤 수업 시간 골라자냐? 그랬더니 지우치 이러더라고. 어떤 수업? 진지충 수업이야. 그럼 요즘 애들 코드에 맞는 수업은 뭐다? 재미다.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이 난리바꾸고 이런 걸 왜 들고 와? 왜 들고 왔어요? 첫 시간에 이거 쓰고 지시봉이 꼭 이 정도 돼.
첫 시간에 영어 선생이라는 사람이 막 나와가지고 안경 이런 거 쓰고 지시봉을 이런 걸 들고 에 내가 이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에 야 이제 수업 끝났다. 애들 깨울 때도 아 수업 끝났다니까 이제 가 이랬다만.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어떻게 쳐다보냐? 제가 이러고 있지. 이게 쇼를 하다가 첫 시간에 그 저를 이러고 쳐다봐. 이게 어떤 표정일까요? 애쓴다. 우리 웃기려고 애쓰네. 머리는 허여. 이게 염색한 거야. 머리 애쓴다. 이게 가엾게 쳐다봐. 그럼 첫날에 지네들도 긴장 풀리고 나도 풀리고 그 첫날 후라가 다 풀. 원래 좀 첫날 이게 긴장 모드로 가면 어떤 반은 한 3, 4월까지 계속 꼬이는 반이 있죠. 근데 첫날 키득키득 웃느라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아이들의 낯설음이 이게 학부모 민원까지 연결되는 건 뭐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올바른 건 알겠어. 근데 잔소리가 많고 잔소리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수업 결손이만 생겨요. 담임 선생님 수업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것보다 성적이 낮아. 손 들어봐. 그런 선생님 안 들어도 돼. 그게 적지 않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올바른 선생님들의 문제야. 그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애들은 요즘 애들은 뭘 싫어해? 진지한 걸 싫어해. 우리 담임은 너무 진지해. 그건 재미없다는 얘기야. 고민이죠. 자 거기서 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파티 안경 이렇게 검색하세요. 이거 얼마 가격이 지금 보여드릴 안경이 다 가격이 얼마야? 거의 다 1,000원이에요. 큰 안경도 1,000원이에요. 근데 역할극 할 때 애들 이거 줘 보세요. 완전 달라요. 반짝반짝. 근데 이거 하고 이거는 놀리지 마세요. 이거 상품으로 못 드려. 비싸. 이거 14,000원인데 도매값으로. 그리고 이거는 바다 건너온 거야. 여보세요? 아마존 닷컴에서 수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휴대폰에 음성 변조기라고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검색. 이 재미있는 거 별거 없어. 자 구글 플레이에서 구글 플레이 말고 또 어디 있나요? 거기서 음성 변조기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2학기 수업을 이제 2학기 수업은 죽었다. 아무거나 공짜 아니야 그죠? 근데 음성 변조 수업을 하면 애들이 좋아서 주고 저기다가 안경 씌워주고 이러죠. 그러면 나와서 저가 또 카메라 찍어도 찍히고 싶은 거야. 너 지금 선생님들 왜 학부모 상담 과정에서 저런 얘기를 학 최고의 학부모 상담은 애들이 집에 가서 엄마 우리 담임선생님 개웃겨. 그러면 학부모가 민원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절대 안 내지. 엄마 우리 담임선생님 정말 수업 잘하셔. 엄마가 학교에 나타나겠어요? 간식이라도 보내지. 거기서 예, 거기 음성 변조기 앱과 하셨나요? 자, 그 앱을 깔고 거기다가 무엇입니다.
팔풍사? 풍사. 쉽고 재밌는 풍사 송. 다 같이 불러봅시다. 준비하시고. 자, 이제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직접 음성 변조기에다 녹음하시는 거예요. 이게 수업을 애들 휴대폰 있잖아요. 선생님을 알려주고 애들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음성 변조해서 올려줘. 수업 끝이죠. 자, 한번 들어보시고. 짠짠짠짠짠짠 무조건 외워주세요. 짠짜라짜라짜라짠짠짠 동사 공부할 때 나를 불러봐. 언제든지 기억날 거야. 이름은 명사, 숫자는 수사, 명사 대신 대명사. 인셋은 주체라 재현이구요. 재현 뒤엔 조사가 붙죠. 조사는 관계형, 관계 나타내죠. 무조건 외워주세요. 짜짜라짜라짜라짠짠짠 재현 꾸며주는 관. 너무 어려운데? 이건 나 아직 못하겠다. 이건가? 이건가요? 요거 이제 이성 선생님, 저의 전속 가수. 1절만 음성 변조기 켜시고 녹음하는 겁니다. 1절만 준비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음성 변조기에 몇 가지 모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재밌는 모드가 몇 가지 있어요. 그걸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같이 이제 휴대폰 놓으시고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니다.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숫자를 나타내는 수사. 이셋은 동체라서 최애한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자, 그것을 저장하세요. 저장하고 그 바로 밑에 헬륨 버전이 있을 거예요. 헬륨 버전으로 틀어보세요. 헬륨 버전. 다 했냐? 야, 그럼 단톡방에 올려라. 이게 저의 수업 모습. 그리고 저 올려놓고 내가 또 틀어주는 거야. 누구 목소리인지 맞추, 내 애들은 못 보게 하고. 누구 목소리인지 맞추면 선생님이 또 상, 스티커 준다 이러는 거예요. 자, 단톡방에 다 올리세요. 효과 적용 음성 변조기가 제일 좋습니다. 효과 그게 안드로이드만 있는 것 같은데. 저의 최애 앱이에요.
음성 변환기 아닌가? 변조기가 아니고 변환기. 아, 여기다. 네, 희한하게 텍스트를 음성으로 만드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애들 쉬는 시간 뺏지 말자. 45분 되면 종치기 전에 끝내야지. 그걸 뭘 그래 해가지고 인심을 다 잃어버려. 지금 45분이 지났어. 지금 근데 이게 폭염이기 때문에 원래 50분 수업이지만 46분까지만 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돼. 동의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되고 있네요.